네,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좋은 고용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안정만 있으면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좀볼수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시장은 개별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좀더 풀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쌍용차 관련된 인수권이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여기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비비안 또 투상한가 두번 상한가를 또 달성을 하는 그런 또 기이한 시장의 움직임이 또 나타났어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뭐랄까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 가지고 좀더 들썩거리고 그만큼 개별적인 이슈에 들썩거리려면 종목도 작아야겠죠. 작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막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도 오늘도 기대하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선은 좋은 고용지표, 우리나라 고용지표는 아니고요. 미국에 대한 고용지표인데, 화면을 보면 미국 실업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서도 고용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실업률 표를 보면서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실업률 자체에도 마찬가지로 달달이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2월 달 거는 이제 3월 달에 발표가 되고, 3월 달 거는 또 4월 달에 발표가 되죠. 실업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많은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고, 실업률이 낮게 나타날 때는 그만큼 실업자 수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자넷 옐런과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한 개가 미국은 완전 고용이 되어야 된다. 그만큼 실업률을 낮춰야 된다. 고용이 살아야 된다. 얘기를 상당히 했습니다. 미국도 일자리에 대한 포커스를 상당 부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미국의 그 실업률이 얼마냐면 3.5%대예요. 엄청나게 낮다, 그죠? 대부분 다 취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기 때문에 팬데믹이 오고 난 다음에 실업률이 15%까지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서 현재가 얼마냐? 현재가 3.6%까지 내려왔어요. 3월 때 예상치가 3.7이었는데 지금 현재 발표가 된 3.6입니다. 이전이 3.8이었거든요.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몇 가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결과는 미국이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은 생산 활동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미크론 그래 오미크론 오케이 하고 경제 활동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독감으로 매년마다 10만 명, 15만 명씩 죽어요.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은 그거보다 사망자 수 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독감 우리 독감으로 죽어. 독감으로 뒤져. 근데 이거 그 정도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실업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죠. 말로만 좋다 좋다 했던 게 아니고 정말로 좋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미국이 한 가지 간과했던 부분이 뭐였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결국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유동성을 확대시켜 왔는데, 그러면서 시장은 월가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유동성만 계속 이렇게 확대시키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데 제롬 파월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일단은 실업률부터 잡자. 완전 고용되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어차피 경제가 건전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거기에 레퍼토리에 맞춰가지고 지금 실업률을 낮췄고,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는 과정이었단 얘기예요. 이번에 유가가 상승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력 비축률을 방출하겠다. 그걸 유가를 잡아내겠다 하잖아요.
자,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단 한 가지가 계획이 들어가지 않은 게 있었다는 게.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나라예요. 자, 천연가스, 원유, 곡물, 요소, 철강, 알루미늄, 자, 이런 것들이 러시아는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자, 한 가지 일정이 내로 소맥을 생산하는 게 러시아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수출 5위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거는 예상 밴드 밖이었다는 거, 예상할 수 없던 범위였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과하게 올라간 거예요. 왜? 공급이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러시아가 수출국인데 이 수출 물량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 언제 잡히겠느냐? 지금 FOMC 회의 일정이 자 이번에 다음이 언제냐? 5월 3일과 4일입니다. 자, 5월 3일과 4일이에요. 그리고 상반기에 또 남아 있습니다. 준, 줄라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은 전반기 또는 여름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를 꼭지로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자, 러시아 관련된 이슈만 마감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잡힐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 4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꼭지가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마지막 불꽃을 발휘하기 위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추격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꼭 냉심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국내 주식시장의 움직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늘 비비안 오늘 또 상한가였어요. 뭐 요즘 현대사를 그렇고 비비안도 그렇고 뭐 야, 참 이 잡주들이 제 말을 따라서 상한가를 갑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보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이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5천원 만에 230억 원이 매수가 됐는데 어느 분야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는지를 좀 봐줘야 됩니다. 서비스업, 의약품, 통신, 대형주, 금융, 철강금속, 전기가스. 자, 코스닥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IT, 반도체 쪽.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원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면 전기전자, 자동차, 운수창고, 뭐 그런 쪽에 대한 매수가 항상 유입되어 왔는데 화학이라든지 그죠? 근데 지금은 보면 조금은 중소형 섹터군들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섹터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 말은 지수를 지금 당장에 올리기는 부담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수는 올리지 않더라도 대신에 하방은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에요. 2700포인트와 2770포인트 작은 박스권인데 277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 그 위에 2830포인트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고요. 오히려 2700포인트가 무너져버리면 그때는 2600포인트도 무너진다. 자, 이렇게 방향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움직임밖에 안 나오니까 종목별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쌍용차 관련해가지고 오늘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쌍용차 관련돼서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아이고 쌍방울 인수한다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쌍방울에 대한 뉴스를 보더라도 자, 쌍방울 그룹 쌍용차 인수 추진에 이글일지 상한가 인수 기대감에 계열사들이 올라왔어요. 물론 우리도 비비안 추천하긴 했지만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사실 이런 뉴스가 이만큼 오를 수 있는 뉴스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기대감, 시장 자체는 이런 재료와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수위 정책 관련돼서 목말라 있는 자리에서 인수위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쉽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저는 잡다한 테마와 재료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주는 결국에는 인수위 관련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지금은 용산이라는 곳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버려요, 지금. 그게 블랙홀이에요. 이슈를 다 빨아들입니다. 자, 그게 차라리 좀 잠잠해지고 우리가 지금 봐야 돼. 추가적으로 5월 10일 날 우리가 취임식이 있다면 지금은 인수위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개론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뉴스들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따른 이슈들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움직여요. 우리가 건설주가 왜 움직였습니까? 부동산 공급 250만 호 하겠다라는 게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세세하게 발표를 하면서 종목을 움직여 나가는 거거든요. 원전이 왜 움직였습니까? 원전 관련, 원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얘기하면서 원전 어떻게 지금 수출 물량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안건을 다들 기다리고, 그 다음 후발 뉴스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죠. 결국 저는 그런 뉴스가 나올 거라 보는데,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더 이런 재료에 대한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4월 달에 호재로 판단할 수 있는, 4월 달에 호재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자, 우리가 증권 관련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양도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제 완화 얘기, 또는 이제 증권 거래세에 대한 세제 완화 얘기,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언급이 나오거나, 또는 그에 따른 정책을 하겠다라는 뭔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만, 앞으로에 대한 이 전반적인 경제 정책들에 대한 개론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지금 원래는 인수해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저는 4월 달에 만약 증시가 상승한다면 거기에 따른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올랐던 것들은 이런, 뭐랄까요,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 뭐 롱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게임 열일간 글로벌이 흥행 조짐이 나오고 있고 3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자, 저희가 게임주가 중요한 것은 단어가 한 가지가 있다 했어요. 뭐라고 했죠? 바로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했어요. 자, NFT라든지 P2E가 글로벌적으로는 쉽게 지금 허용이 되는 거고, 대신에 국내 시장에서는 NFT도 상당히 게임에 대해서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결국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P2E가 성공하려면 P2E는 무조건 글로벌 서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접속자 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 자,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이슈가 좀 되었다. 그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더라도 지금 뭐 바닥권역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낙폭과대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가 현재 된다고 봐야 됩니다. 낙폭과대 이후에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는 부분. 우리가 비비안도 3월 30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바닥권역부터 갑작스럽게 탁탁 오르거든요. 결국에는 낙폭이 컸기 때문에 쌍방울이 왜 상한가를 갈수 있었습니까? 쌍방울이라서 아닙니다. 그만큼 가격이 하방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오르는 거예요. 현대사료가 왜갈수 있었어요? 현대사료가 갑작스럽게 바닥권역부터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도 유튜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라는 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군, 링크 제네시스, 드리머스 컴퍼니, 쌍용 CN인데요. 자, 우리가 드리머스 컴퍼니는 전일, 우리가 그러니까 올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오늘도 괜찮았고, 최근에 이제 음원 매출 관련해 가지고 뭐 오늘 방탄소년단이 안타깝게 그래미에서 수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K 컨텐츠, K 가수들에 대한 열풍들이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음원에 대한 매출, YG 플러스라든지 NHN 벅스라든지 KT 뮤직이라든지 드리머스 컴퍼니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에서 저는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저는 충분히 드리머스 컴퍼니에 대한 반등을 기대를 좀 한번 해보고 있고요. 자, 링크 제네시스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죠.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정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링크제네시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쌍용 CN이는, 우리가 아세아 시멘트가 현재 거래 정지입니다.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인데, 자, 요번 주에 풀립니다. 자, 쌍용 CN이 마찬가지로 시멘트 수급 부족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변화가 없다. 건설은 이런 시멘트 수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링크 제네시스. 자,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가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3일선입니다. 저는 3일선을 보는데요. 3일선에 대한 부분에서 앞에서 올라가다가 앞에서도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는 이탈되면서 실패를 하고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지금 돌파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갭을 붙였어요. 그게 딱 올라갈 수 있는 목전을 두고 있는 자리라고 보고 한번 공략을 추가적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보고요. 자,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한 개가 이렇게 낙폭 컸던 종목군들이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발산을 상방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드림워스 컴퍼니도 여기 장기평에 대한 부분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이런 장기평에 대해서 일부 맞고 다시 조정을 보이다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림워스 컴퍼니도 기대를 해보자. 자, 그리고 쌍용 CN이는 신고가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기업인데요. 자, 쌍용 CN이가 예전에는 쌍용 양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건 이제 추세 추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주봉상에서 지금 5일선 올라타 있는, 그래서 한 번 더 정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신고가까지, 그래서 만 원 이상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연탄 가격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시멘트도 지금 당장 필요한데 지금 상당히 수급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159-0700, 계좌보유 프로젝트 현재 진행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확실히 갈 수 있는 기업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방송사에서 제가 수익률 1등을 차지를 했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 제가 스카웃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고요. 요즘은 월요일과 목요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 게릴라 공개 방송이 진행되는데 또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를요. 그래서 채팅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또는 주식을 하면서 궁금한 내용들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혼자서 시장 보내지 마시고요. 내일 시장에 함께 공개방 들으시면서 유익하게 한번 커뮤니케이션 나눠보시고 즐거운 주식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공개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